안녕하세요, 하김양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남구 대명동인데요. 저기 이제 성당문역 소부정류장역이죠. 여기서 대명역 가는 그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동산은 건물 아니에요. 오늘 나대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나왔는데 바로 이 대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여기 앞산 여기 그린코아 아파트가 높게 있는데 이 아파트 라인을 같이 끼고 있는 나대지인데요. 평평하게 공사도 작업도 다 된 땅인데 일단은 그 땅 한번 보여드리고 사실 뭐 땅을 설명드릴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땅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아마 이 위치에 다용도로 쓰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사업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사업 겸 오피스텔로 해서 수익을 내셔도 좋고 아니면 뭐 빌라 다세대 지으실 분들 그런 분들도 아마 관심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렇게 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편에 들어왔습니다. 이 길 따라 올라가면 저기 아파트 1051세대죠 개명 엘리프 아파트 지어졌고요. 바로 한 블록 들어와서 관문시장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골목길 여기 8m 진입을 하면 오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삼정 아파트 바로 같은 라인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일단은 그 토지 앞에 가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토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 토지이고요. 건물 앞쪽에는 소원 프레스빌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지 좌측에는 여기 요양병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1층부터 이제 뭐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본 토지에서 동쪽으로는 이제 원룸 다가구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앞산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옥으로 지어서 사무용도로 쓰시다가 뭐 수익을 내시고 싶으면 몇 개층 오피스텔로 그렇게 지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목욕탕이라든지 뭐 헬스장 등등 이런 업종을 딱 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주변에 둘러보시면 아마 이용객이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토지 유용하게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토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평수 482제곱미터, 구평 산산시 145.8평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의 매매 가격은 26억에 나와 있고요. 평당 가격 계산을 하시면 약 1780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내용 설명 드리면서 저기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저기 바로 앞쪽에 펜스 보이시죠? 저기 앞쪽에 오늘 토지가 있고 거기 옆에는 성심요양병원, 성심병원에서 뒤쪽 토지를 사서 요양병원도 운영 중이시고요. 그 옆에 여기 헤리티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도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에서 남쪽으로는 바로 관문시장입니다. 저기 시장 구제 파는 쪽이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여기 서쪽 방면으로는 관문시장이 아주 크게 이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토지에서는 여기 바로 북쪽으로 내려가시면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바로 이 옆이랑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당문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토지를 뭐 다세대를 지어서 뭐 분양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옥으로 쓰면서 오피스텔 몇 동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실 분들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나는 지어서 나에게 필요한 건축물을 좀 짓고 싶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토지도 눈여겨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충분히 주변에 걸어다니면서 생활권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유동인구도 많은 위치입니다. 역을 내려서 뭐 시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주거지로 진입할 때 바로 이 도로를 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등을 잘 고려 한번 해보시고 오늘 토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